4번,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나를 본다는 건 가나의 하나의 보기로 가나를 말한다는 건 얘네들은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거를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의 핵심을 다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푸는 방법은 이 보기의 내용과 이 선택지의 내용을 일치 여부부터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핵심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보기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까지 합쳐서 이렇게 다른 문제로 가라. 그러면 짐은 일일이 안 봐도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무조건 요 보기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가는 자연적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가시의 핵심을 말해준 거죠. 가시는 자연적인 순환, 근데 그것이 영원하기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억압돼 있다. 순환 질서에 대한 상을 바탕으로 생명이 지금 억압돼 있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언제나 시는 마이너스 상황에서 쓰이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항구적인 세대를 이어간다. 영원히 계속 순환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꿈꾼다는 거죠. 이거를 상상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인간들의 삶은 이런데, 인간들의 삶은 이런데, 이거 화자가 처한 삶은 이런데, 자연의 순환 논리처럼 우리도 항구적인 세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같은 말이죠, 자연처럼. 나는 무의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휘게하면서 똑같이 자연, 범위를 잘 보세요, 범주를. 똑같이 자연인데, 무의한,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는, 이건 순환적인 자연, 무의의 자연에서 이 자연 순환에서 우리도 순환하기를, 영원하기를, 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연을 통해서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세속은 마이너스인데 이 자연을 보면서 세속에서 벗어나서 뭐하기를, 평안을, 이렇게 논리구조, 똑같은 구조죠. 삶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 무의, 평안, 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둘다다 인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시 전혀 몰라도 이제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 것은 여기까지는 맞다는 전제예요. 태양이 솟잖아. 그럼 자연이죠. 내가 인간이죠. 무덤에서 다시 나도 그처럼 부활. 솟는 거 똑같죠. 항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난다. 다시 부활이죠. 가에서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태어나고 다시 죽지만 멸하지 않는다는 건 순환이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후손들이 순환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인 세대가 이거죠. 그대로죠. 나에서 달력과 일가표가 내 늦거리 밑에서 막 보챘다. 달력, 일가표가 막 나를 보채는 건 당연히 뭡니까? 지금 세속적인 급한 마음이죠. 평안이 없는 급한 마음이죠.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아니죠. 평안을 찾기 전 세속의 모습이죠. 너무 쉽죠. 그냥 3번이죠. 안 가봐도. 가는 시간 남깁니다. 가게 되면.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한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이거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대구는 현실이겠죠. 이렇게. 삶의 모습, 삶이겠죠.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세계를 희구하면서도 솔바람,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이죠. 벗어나기 어려운 삶. 그러나 이거를 갈구하는 거죠. 이렇게.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어머니니까 순환, 근원인 거죠. 나에서 비옷나무 우거진 기슭으로 내 마지막 들집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갈 곳은 여기다. 나의 근원은 여기다. 이런 얘기죠. 자연의 가치인 거죠. 둘다 다. 그럼 답은 쉽게 3번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거 뭐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4번 끝났고 그러면 이 4번 문제를 가지고 3번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4번 이제 알겠어. 나시는
자연의 무인데 앞에 선뜻길 봤더니 너무 삶에서 구속되어 있어 바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 같은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꿈꿔 이거죠. 한 가닥도는 화자가 욕심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그럼 뭐다 우리 현대인들이 한 가닥조차 요 한 가닥조차도 지금 뭐다 한 가닥도 욕심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면 한 가닥도 욕심을 못 드러냈으니 새 속에서 욕심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자연으로 못 가고 있는 거겠죠. 혈거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이건 잘 모르겠네. 혈거라는 이건 잘 모르겠네. 혈거를 몰라서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의 성찰적인 신 칠판 앞에서만 어떻게 산다지. 그러면 칠판 앞이 아닌 곳에서는 다르게 산다는 거지. 그러면 한결같은 태도가 아닌 거지. 칠판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뭐 나는 지금 계속 머릿속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 자연을 꿈꾸고 있거든.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예지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이거 도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맞을 얘기 같지. 이게 인간의 예지라면 인간의 예지는 인간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지도 없는 자연으로 가고 싶거든. 늘 내일로만은 항상 뭐뭐만 늘 나는 늘 현재잖아. 늘 내일만 꿈꾸면 내일로만 달려갔다는 거지. 그럼 이건 내일로만 달려갔다는 말은 이게 문제를 페이크를 쓴 거는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 미래가 자연이라기보다는 늘 항상 해왔던 늘 내일로만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 이건 현실의 문제지. 현실의 얘기지. 그러니까 현실을 초연한 게 아니라 늘 내일로만은 발전만을 내일. 그럼 잘 모르겠으면 자 요거 궁금해하고 뭐 칠판에서만 요거 두 개 뭐 세 개 가보죠. 뭐 혈거 마저죠.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마저. 칠판 앞에서 만 늘 내일로 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혈거 마저 볼게요. 이 시 전혀 모릅니다. 저는 혈거 마저. 그러면 다람쥐 앞뒤를 보는 거죠. 시에서 할 때 보기를 토대로 본 다음에 앞뒤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움 꿈 꿀 혈거 마저 줄어든다. 그러면 이런 자연에서의 자연물들이 그들의 공간마저도 줄어드는 건다 이런 얘기. 그럼 현대가 자꾸 자연을 점령해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작은 생명들 앞에 나왔던 다람쥐 같은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마저 사라지는 상황이죠. 칠판 앞에서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앞뒤로 가세요. 자,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가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이제 가시되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분필가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데서는 열렬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칠판 앞에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뭐야 오히려 나한테는 가시가 된 겁니다. 그런 삶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데. 그 다음에 산 끝에서는 산에서는 예지도 거추장스럽다라는 거 돼 있지. 아까 얘기했던 보면 되고. 자 보세요. 늘 내일로만 자 이런 거 보세요. 늘 내일만 X 가는 신발을 벗어서 한 사월 나뭇가지에 걸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인데 내가 벗고 싶은 신발이에요. 벗고 싶은 신발이라면 이때 늘 내일이라는 건 완전히 속세에 푹 빠져있는 신발이야. 이거를 벗어야 나뭇가지에 걸어두어야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자연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억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추잎 같은 정맥도든 손을 쉬고 쉰단 말이야. 이제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걸어둬야 내가 이제 속세를 멈추고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가는 신발을 벗어 그러면 늘 내일로만이라는 것은 더 속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잠시 멈추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답은 5번이 됐고요.